2016년 1월 6일 새벽 1시 20분 61회차 새벽종이 시작되었습니다. 12시 10분에 깼어요. 잠을 많이 잤어요. 그런데 자는 중에 끊임없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내가 어제 문자를 보낼 분이 있어서 보내면서 그분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얼굴도 안 본 분이에요. 중국에서 몇 년인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선교사로 내가 활동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어떤 뜻을 가졌는지도 잘 모르나 제주도에 무엇인가 선교를 기반으로 한 업체를 하나 만든다고 하셔서 지난 4일에 저를 찾아 세종으로 오신다고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몇 살이 연하인간 모르겠어요. 대전에 둥지를 크게 틀었는데 제주도를 바라본다.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중국과 연계된 미래산업 쪽 선교를 포함한 이런 것을 구상을 한 게 있다. 내가 만나뵈지 않은 분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4일날 나를 보러 온다고 한 그분이 2일날 갑자기 긴급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하는 문자를 김영호 권사님에게 보낸 걸 내가 전달을 받았어요. 읽어봤어요. 아이고 얼마나 놀랬는가. 아, 그 스마트폰이 저쪽에 있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긴급 기도를 요청합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시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히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놀랬는지. 그러니까 서근영 권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시술에 들어간다고 긴급히 기도를 요청한다고 하는, 근데 끝에 보니까 최 누구누구 암흑의 올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선교사 이야기예요. 그걸 나한테 이렇게 찍어서 더 넘겨준 거예요. 아, 그걸 다 읽어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람은 잠시 일순간을 마음을 못 놓습니다. 누구라도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나 같은 사람의 경우는 혼자서 살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 나오는 독거 노인이 혼자 살다가 뭐 열흘 만에 발견됐다, 뭐 한 달 만에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나는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우유 배달부, 신문 배달부 아무도 없어요. 뭐 우유 배달, 신문 배달부도 와서 문을 열지는 없겠지만 하여튼 지금 여기서 6개월을 넘게 살았는데 내 방에 와서 예부인이 녹화한 건 단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 있었나 없었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아니면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노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한 뭐 그런 사람들은 보일러를 고친다거나 뭐 전기가 지나문처럼 그런 경우에는 뭐 사람이 오지만 하여튼 예정에 없이 누가 찾아오는 사람은 6개월 가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에 큰 예배를 드리고 작은 예배를 드려요. 대예배, 소예배를 드리는 거죠. 대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소예배는 아버지한테 통화를 해서 문안을 나누는 인사를 통화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배를, 대예배를 바치는 것이다. 그게 없이 대예배가 없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들었는 거 잘 들은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그게 그렇게 오랜 세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가 무효입니다. 나는 그것을 꼭 그렇다고 단언하는 사람입니다. 대예배는 소예배가 모여서 됩니다. 대예배는 대예배를 바치는 가정에 화목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가 있고 부모에게 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나 신방 오는 거예요. 이렇게 녹화하는 사람의 아들이. 그리고 화요일 날은 이번 지난 여름부터 우리 손녀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있으니까 내가 전화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 꼭은 아니지만 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는 그날은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거 알잖아. 알죠?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아이가 월요일 날 아침이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뭐한 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는 내가 그 진행하는 그 새알 믿음 프로젝트 그것 가지고서 우리 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아주 그 성경에 관심 많이 무지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하여튼 몇 꼭지를 이야기했는데 뭐 시간이 얼마 한 시간은 뭐 그냥 순식간에 가버려요. 우리는 그한 가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소통이 잘 되는 편, 잘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안 되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소소통이 안 되는데 대소통이 되겠는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집안에 경찬이 내고 송경이 내고 또그 밑으로 내려지는 증손자 계열이고 또 우리 세종인성학당 어린이들 집안에서도 부모 자식 중에 소통 안 되지만 하늘이 막습니다. 하늘에 복이 안 돼요. 땅에 복도 안 돼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야기가 서운한 게 감정이 있으면 빨리 풀어야 되고요. 하여튼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이렇게 두번 일주일에 찾아오는 사람 말고는 고정적으로 전화하는 분들이 딱 제주도에 김양호 권사님 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루에 두 번, 세번 전화해요. 우리도 보통 그냥 30분은 기본이고, 한 시간 넘게 통화하는 경우가 허다예요. 하여튼, 내가 죽었나, 살았나. 근데 그 현기 아버지가 어제도 전화 왔어요. 그 내가 보니까, 사흘간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 아, 어디 편찮으신가? 현규도 할아버지 쪽에 영상 안 올라온다고, 궁금해 한다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이런 전화를 현규 아버지가 혹간해요. 고마운 일이죠. 그게, 통화를 해봐서 안 되면 쫓아와봐야 되잖아요. 혹시 알아? 아니, 뇌진탕으로 쓰러졌는지, 응? 뭐 어떻게 됐는지, 어디가 아픈지. 병원에 갔는지 죽었는지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한순간에 사람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세상을 떠나고 또 근데 그 한순간에 낫기도 해요. 아니 불교의 말이지만은 일일 만사 만생입니다. 일일 만사 만생이라는 건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는 하루에 만번 죽을 일이 생기고 만번 살아날 일이 생겨서 우리가 산다 그런 얘기 그런 건 기독교에 없는 말인데 그 좋은 말이에요. 하루에도 12번 죽을 거비를 넘기고 12번 그 죽을 거비를 다 겪으면서 그때 잘못 걸리면 그냥 죽는 거죠. 여튼 그래서 그 최선교사님과의 미팅이 불발되었습니다. 그후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을지병원에 두 달에 한번 가는 정기 검진 날입니다. 가서 약을 받고 전체를 검진하는 날이에요. 제가 벌써 15년여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대전 을지병원을 다니는데, 아, 그게 잘안 돼. 피검사는 6개월에 한번 하는데, 무슨 뭐가 뭐 이상이 있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난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검사를 하는가, 무슨 뭐 암검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내분비니까 내분비 쪽에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그 최혜선 교사님 그 사모님이 을지병원에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김영호 원사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어디 있는가. 내가 내일 을지병원을 가는데 이제 을지병원에 있을 것도 같아요. 어딘가 병원을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마침 을지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을지병원에 있대. 그래서 문자를 넣었어요. 내일 내가 을지병원에 갈 일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 뭐 뇌졸중으로 뭐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안 쓰죠. 내가 그렇게 말 안 해도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굳게 믿는다 이러면서 나도 기도에 동참한다. 아, 그런데 이 동참이라고 한 게 밤새 머리를 지근지근 누르는 거예요. 왜 동참이라 했을까? 동참이라고 하면 진짜 동참을 또 해야 되거든. 아, 기도 소원을 해놓고, 아유, 참, 그, 그냥 문장으로, 저도 동참, 기도는 응답되리라고 믿고,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는 응답되리라고 믿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놨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푹 자면서도 내가 기도에 동참한다고 했는데, 동참 기도. 그러니, 신랑 얼굴을 하나, 남편 얼굴을 하나. 아니, 근데 뭘, 어떻게, 뭐, 정을 알아요. 뭘, 어떻게, 기도도 처지 형편을 알아야 되지. 무작정 그냥 눈 감고, 딱 감고, 믿습니다 하고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기도가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름은 누구인데, 누구인데, 뭐, 어떻게, 어떤 현상인데, 어떤 현상인가도 몰라요. 그 뇌졸중이 무엇이냐? 뇌졸중이야 뭐 제가 좀 알긴 아니까 뇌졸중이라는 뇌출혈과 뇌경색과 뭐 이렇게 그 종류가 있고 갑자기 언어장애고 지체가 마비오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있어요. 중풍이야 우리말로 하면 중풍이라고도 하는 건데 근데 그 잘나 옛날엔 그 영양이 부족해서 그게 잘 낫지 않은데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됩니다만 그래도 사망률이 암 다음으로 많아요. 우리나라에 사망률이 많은 그러한 그 질병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뭐 기도에 동참이 아니고 그냥 기도라고 하더라도 내가 기도할 일인가 이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얼굴도 안 본 사이인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할 말이 나옵니다. 나를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이 6일이고 4일날. 근데 그분이 만나기로 하는데 내가 대전에 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대전이 내 큰 뭐 사무실인지 뭐 둥지인지 집을 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전에 있는데 제주도에다가도 한 군데를 그렇게 제대로 사무실도 내고 뭐 조직을 갖춰서 자본은 있다고. 아니, 그 자본이 있어서 뭐 조직을 갖춰서 이런 것보다 그분이 믿는 사람이고, 선주사로 있던 사람이고, 나는 제주도에 가야 될 사람이고, 우린 제주도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멤버들이고, 김영호 권사도 거기 와가지고 1년여 동안, 여기 와서 무엇을 하자 하자 했던 그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냥 결론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그게 안 된 게 축복이고 그로 인해서 성전 짓는 건축위원장 명함을 새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위원장을 하게 되니까 1년 동안은 뭘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서 연관돼서 사업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또 나도 가게 되고 하니까. 근데 그 최선교사님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하게 된 그, 동기가 내가 그렇게까지 뭐 앞서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가기를 했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선교사님이 그 천 작가님이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68이다. 이제 70대 다 들어간다. 뭐 이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아, 그러면은 절대 오시라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찾아가 뵙겠다. 내가 세종으로 간다. 아니 그 나가셔도 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자기가 세종으로 온다. 그러니까 절대 나오시지 말고 전화를 내가 드리고 갈 테니까 시간 약속을 해서 갈 테니까 그렇게 4일 날로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 놓고서 그 원래 4일이 아니에요. 바로예요. 바로. 하여튼 그날이 언젠가 연말께예요. 연말께. 근데 중국에서 손님이 와서
예정이 늦어가지고 가지를 않았답니다. 3일날 갔대요, 3일날. 3일날 쓰러졌는가 보나, 3일날 쓰러졌나 보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간에 한번 왔대요. 그 천 작가님한테 4일날 못 가니까, 3일, 중국, 진짜 갈 건데 못 간 것은 중국에서 온 손님들이 안 가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4일날로 간다. 수정이 왔어요. 쓰러지기 바로 전에 수정이 와놓고서 사모님이 쓰러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기도에 동참이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그 답을 말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이 많으면 몇 살이나, 그분도 60 넘었대요.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가 모르지만 예의가 아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찾아가서 뵙겠다. 첫 번째니까 내가 가야지. 오시게 하면 안 된다. 아, 난 네 말에서, 야, 그거 참, 그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뭐 상하 관계도 아니고. 아니, 뭐 말만 서로 들은 사이인데. 아이고, 뭘. 가문 어떠, 고문 어때. 조 안에서 위아래가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그거 참, 나름 깍듯한 사람이다. 그게 나름인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야, 그건 참 예의가 바르다. 그런 사람이라면, 믿음 있고, 위아래 알고, 그거 참 예의가 반듯한 사람인데, 아이,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아, 기도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 받아본 그 문자가 긴급히 기도를 요청합니다. 또 그렇게 돼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간 건데 동참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잠은 푹 잤는데도, 그런데도 이 기도에 동참한다고 했으니까 기도 동참해야 되는데 이것이 짐이 되어가지고, 아이고, 잠을 일찍 깬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일어나서 이걸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이건 뭐 내 몸체, 육, 뼈, 피 이런 걸 쓴 건데 의미가 없고요. 기도가 답입니다. 보이나요? 예, 이걸 틀어야지. 자, 기도가 답입니다.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뵙도 않은 그 최선교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새벽 중에서 한 번은 다루어야 할 주제여서 61회차 새벽정에서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제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얻고 갔다가 교회 부흥회를 들렸다가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집을 알려줘서 신방을, 부흥회가 끝나고 오셨는 것 같아요. 며칠에 오셔가지고 첫 이렇게 돌아가신 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하고 상담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한 게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 우리 아들 딱 낳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나이하고 비슷해요. 신앙 나이가.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서 그 이튿날서부터 바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 다닌다는 걸 알았거든. 봉투를 또 딱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봉투에다 뭐라고 썼는가도 내가 알아요. 저 처음 시작이 새벽 기도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좀 다르게 시작했어요. 새벽 좀, 그냥 매급 증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새벽에 대해서,
새벽에 기도를 다니던 옛날에 천주교 젬마누나 허젬마라고 어렸을 적에 참 누나 참 여성스럽다 참 누나 고상하다 이렇게 봤던 그 누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 것을 늘그 생각을 해왔던 그대로 하여튼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요. 기도 주제는 기도가 답이다. 오늘 김영하 권사는 8시 비행기로 부산을 갑니다. 감남산 기도원인가를 가요. 가서 다니던 교회를 인사를 하고 목사님과 그간의 사랑받아서 감사하고 우리를 특수 선교 사명자로 성전 건축을 위한 선교사로 처음 아프리카 필리핀에 보내는 게 그것 똑같거든요. 필리핀을 보내든 태국으로 보내든 아프리카로 보내든 남미로 보내든 돈까지 싸가지고 교회가 가서 교회 지으라고 보내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요, 그걸 잘 이해 못해요. 이해하는데도 많아요. 지교회를, 이 개척교회를요, 10개씩 거느린 교회도 있고요, 30개씩 거느린 교회도 있고요, 외국에, 국내에, 섬에, 농촌에, 미자립 교회에, 목사, 부목사, 선교사, 보따리 싸서 장로, 권사까지 보내서, 그를 싸가지고, 거기 가서 성전 짓고,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라고. 대전 제가 여기 조천에 오기 전까지 다니던 대전 제1장로교회는 대전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중앙장로교회, 문창교회, 영광교회, 서선창교회, 그 지역 대흥교회 일대에 잘 나가는 교회 15개를 전부 다 그렇게 구역별로 목사해가지고 저 후원금까지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그 지역에 그래 대전 복음화에 기초가 된그 교회예요. 그렇게 잘하는 교회 많아요. 아, 그렇게 해야죠. 당연하죠. 그렇게 안 해, 그냥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그냥 못 나가 해서 다 해가지고, 아니면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교구를 거기도 만들고, 거기에 교구를 활성화시켜서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이나 국내나, 제주도 내이거나, 이, 바로 옆에이거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파송하는 것은 돈은 못 싸서 돈 보따리는 못해 보내줄 망정 장성한 성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잘 이해를 못한다고 김양원 선사가 애를 많이 사겠어요. 한참, 아유, 나는 참 그거 참 한송하더라고. 아니, 그 목사님이 그 이해를 못할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자기 생각이겠지. 목사님은 너무 잘 이해하는지 모르지. 하여튼 몰라. 그 파송해서 간다고 해라. 파송해 달라고 하면 된다. 된다. 여러 번 얘기해. 그래도 자기가 기도를 한번 한다고, 이제 그 명함도 받고, 본교에 있던 교회 목사님하고 다 이야기하고, 장로님들하고도 이야기했고, 또, 목사님한테 최종적으로 잘 알았다고, 가서 잘 하라고, 내가 헌금도 해줄게,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었지만, 차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기도를 먼저 한다고 해서 금식 기도를 감남산 기도원으로 떠나. 그리고 와서부터 이제 출석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답을 찾아가는 건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 나는 금식을 겁나게 잘하는데, 아, 금식 좀그 짧게 해. 원래 신년, 선구영신 그때 간다 그러는데 교회 그뭐 회의하고 뭐 설계 맞추고 이러는 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리구무리다 이제 오늘 떠나요. 아 이거 내가 이거 기도의 동참은 거기도 기도 동참할 곳이야. 그 윤영호 권사님 그 기도하러 가는데 아 내가 그아참 친형제 이상으로 아이고 뭐 그런 사이인데 기도를 내가 같이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이것도 가지고 본질기는
기도가 답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한다 소리가 이게, 기도가 아니라 빌공짜, 공도요 공도, 공기요 공기. 기도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과연 기도를 해주는가, 뭐 안 해주는가. 아니, 뭐, 이거 기도가 정말 답인지, 핑계인지, 빙자인지, 변명인지, 그 기도에 대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기도가 그런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 돼야 돼요. 기도가 의무가 돼야 돼요. 성경에서는 기도를 항상 기도하라. 그 성경은 뭐냐? 여기서 두 가지 딱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해도 응답 받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해서 응답 안 해준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사실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불을 끌어안고 살 능력을 주시옵소서 응답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만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겠어요. 내게 능력을 주시되 하나님만큼 능력을 주시옵소서. 별도 창조하고 지구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하고 그 응답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욕심이 따르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순종이 따라야 되고 그래 기도의 뜻에 이 찬양이라는 말이 섞여 있는 게 있어요. 송축이라고 번역된 것이 사실은 무릎 꿇다의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락 오바마. 그게 이제 그게 무릎 꿇다는 뜻이에요. 그게 송축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대통령 그 집이 그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원어에서 버락이라고 하는 건데 바라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라크 카터의 영문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릎 꿇는다. 무릎 꿇는다는 건 무엇이냐? 동시에 복이다. 그게 찬양이다. 이렇게 이제 그 퍼져나가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송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건 그냥 그대로 복입니다. 복으로 연결돼.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겁니다. 근데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경우가. 아닌 경우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그런 극단적인 경우 말고도 순리적인 경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배가 고프고 고생을 하고 돈이 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몸이 병들고 그러면 기도할 것도 없지 뭐. 이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간이에요. 중간. 무엇인가 하면 연단입니다. 키우는 겁니다.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더 튼튼해지고 성장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를 응답시키지도 않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병도 들게 하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것을 나이테에 비교합니다. 나무의 나이테. 겨울이 오니까 그 추위를 견디라고 오들오들 떨어나고 그냥 둘러막은 것이 굳어져가지고 한 살이 먹잖아요. 그 여름이 오면서 자 쓱쓱 그 살이에요. 살. 바로 이치가 익을 것 같은 겁니다. 여기 이 육은 나이테에서 물렁뼈 부분입니다. 골, 뼈는 나이테에서 겨울에 나오는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뭐 혈관, 뭐 복잡한 이야기지만 피가 통하는 겁니다. 영이 통하는 거죠. 영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만 편안하지 말고
뼈가 강해져야 된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하는 환경입니다. 안 되는 역사, 막히는 역사, 어렵고 잘안 되고 슬프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다전 거예요. 전 겁니다. 그게 없으면 감사를도 모릅니다. 추위가 없으면 따뜻한 걸 몰라요. 추운 걸 알아야 따뜻한 걸 알고, 배가 고파봐야 배부른 것을 알고, 목이 말라야 시원한 물의 고마움을 알고, 숨이 턱턱 막혀야 공기가 감사하다. 자연을 보고 고마운 걸 알고, 감사를 배우고, 그래서 아들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예. 김양호 권사가 이제 장로교회로 옮겨가서 안수집사로 되돌아갔습니다. 김양호 안수집사가, 지난해 고신측 제주노회에서 두 내외가 특송을 하다가 만난 곳이, 찬양으로 만난 곳이 국제교회예요. 그 찬양하다가 저희의 그 목자 음성이나 선한 목자라는 걸 아주 그걸 특송으로 잘하는 분이, 저희가 제가 작사하고 작곡한 걸. 그래서 알게 돼서 그 국제교회 목사님 성전 짓고, 그래서 이제 교제가 일어나면서, 성전 짓으면 좀 우리 교인 교인도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아이고 그래야죠 뭐 이렇게 그냥 하다가, 근데 그 사모님이 땅 쓰러졌어요. 아, 지금 똑같은 현상이야. 지금 이 최선 교수님하고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니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하기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로 했는데, 설계 맞추고 하기로 했는데 쓰러진 거예요. 지금 약속했는데 쓰러지듯이 쓰러진 거예요. 뇌졸중으로. 이야, 그러니까 뭐 목회가 뭐고 엉망이 된 거예요. 저쪽 그 영어 교육 도시, 국제 영어 교육 도시에 교회가 있는데, 제주에 도립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응급실에. 그러니 그 안다는 죄? 죄는 아니고 안다는 축복이지. 안다는 축복으로 인해서 김양호 권사는 계속 탄입니다. 그분이 김양호 권사가 아니라 김양호 안수집사가, 두 내외가 시간만 나면 거의 위안을 가서 뭐, 하여튼 내가 본 것만 해도 이불 하고 베개도 갖다 바꿔드리고 뭐 이래, 하여튼 뭐 화장지 하나서부터 그 수소수를 계속 가져가서 수소수를 드시게 하고, 먹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 목사님은 하여튼 나뭇가지 같이 말랐어요. 저뭐 잠을 못 자가지고 눈에 그냥 막 죽겄내가 들어서, 죽겄내가 금방 쓰러지니까 누가 죽을지 몰라. 나도 그세 번인가 네 번을 갔었어요. 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뭐 그랬는데, 그러는 사이에 돈독하게 서로를 알게 되고 성전을 짓는 더 견고한, 아니면 그냥 바로 출발을 했을런지 그러면 능력이 약하겠죠. 결심도 약하겠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고난과 어떠한 실패와 낭패는 우리가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지만, 그것이 더큰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단계입니다. 단계. 그래서 최선 교사님도, 사모님, 근데 오늘 가보면 알겠지만 아직 응급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뭐 얼굴도 못 본다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나는 가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별 따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려고. 별 따기가 뭐예요? 대령이 준장되는 걸별 따기라고 하잖아요. 별 따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 그보다도 훈병이 이병되고, 이병이 상병되고, 상병이 병장되는 것도 딱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과정이 있어요. 유격훈련도 우리 아들 교관할 때 그랬댔잖아요. 유격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험도 쳐야 되고, 시험이 뭐예요? 글시험도 있지만, 인간 시험도 보죠. 육체 시험도 보죠. 대위가 소령이 되고,
소령이 대령이 되고, 대령이 준장이 되고, 원스타가 투스타 되고, 투스타가 쓰리스타가 되고, 사성 장군이 되고, 군대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일꾼도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딱 하나님의 길인데, 아이 갑자기 어떻게 우리 집사람이 쓰러지느냐, 이거요. 낙심할 일 아닙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세요. 김영환 집사도 기도 무리하게 하지 말고, 기르면 3일 정도 하고, 불신자가 이 영상을 보았다면은, 나는 불신자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하고, 무엇인가가 어려움에 닥치면, 나를 떨어뜨리지 말고, 더 강하게 훈련해서 통과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특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1회차 새벽 종 마칩니다.